사진을 안 만들어서 쓰시면 이 미백, 이 놀라운 미백을 경험하실 수가 없어요. 특히나 저처럼 주름이 많거나 기미나 검버섯을 지우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5-6천원이면 150ml 뚝딱 하나를 만들어서 매일매일 미백 강화시키고 매일매일 기미 잡티 관리하면서 탱글탱글하게 주름도 펴줄 수 있는, 오늘은 미백 스킨, 미백 미스트 우리 선생님들하고 함께 만들어 볼 건데, 반갑습니다. 하진이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인삼 성분을 가진 고삼을 가지고 천연팩을 했잖아요. 천연팩을 꾸준하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피부를 굉장히 맑게 해서 기미나 잡티나 이제 주근깨 검버섯 같은 거를 벗겨내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하신 게 바로 고삼인데, 오늘은 고삼 추출물을 이용해서 우리 소선님들이 그냥 매일매일 아침 저녁 이 미백 강화에 도움이 되는 고삼 스킨을 매일 바르시는 게 참 도움이 되거든요. 고삼 추출물을 많이 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삼 추출물이 특히나 기미나 잡티나 검버섯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맑은 미백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추출물상 트러블이나 홍조나 여드름이 올라오는 피부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고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여러 가지 화장품에 많이들 들어있어요. 고삼 같은 경우는요, 각질도 제거하고 블랙헤드도 빼주는데 많이 이용들을 하시는데, 고삼이 피부에 정말 진짜 좋은데 특히 기미나 검버섯을 벗겨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해요. 일명 말하자면 검버섯 잡는 추출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고삼 추출물은 특별히 살균 작용이나 피부가 헐거나 여드름이 나서 트러블이 있고 홍조가 나면서 터지는 여드름의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되거든요. 수렴 도움에 굉장히 큰 도움이 있어서 홍조나 염증 항균 작용을 할 수 있고, 또 가려움증이나 아토피가 있는 피부에도 바르셔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쓴맛의 고삼 추출물 같은 경우는 화장수, 수렴수, 토너, 스킨 뭐 이런 종류에 많이 들어있는 게 바로 고삼 추출물이에요. 오늘은 이런 고삼 추출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여드름이나 트러블은 없지만 기미나 잡티나 주근깨 검버섯은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잖아요. 그거를 팩을 했을 때도 좋지만 우리가 귀찮아서 팩을 못할 때도 정말 많은데, 이럴 때 스킨으로 만들어서 아침 저녁 데일리하게 쓰시게 되면 미백 강화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고삼 추출물을 이용해서 뿌리기도 하고 바르기도 할 수 있는 토너를 만들 거고, 특별히 이 고삼 추출물 같은 경우는 그냥 바르시게 되면요 굉장히 촉촉한 보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가격도 굉장히 싸거든요. 5-6천원이면 하나를 구매를 하는데, 이게 한방 재료로 쓰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랐을 때 피부가 아무래도 탱글탱글하게 탄력을 높여요. 그리고 탄력을 높이다 보니까 주름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저처럼 주름 많고 잡티 많은 피부에는 이데베논, 고삼 추출물, 이런 추출물들이 도움이 되니까 한번 써보시면 되고, 그냥 쓰실 분들은 에센스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제가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보실 때는 물 같아요. 이렇게. 그런데 얘를 피부에 바르시게 되면 약간 쓴맛에 인삼 냄새가 살짝 나는데요. 정말 진짜 촉촉하고, 이런 추출물을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끈적거리지 않아서 좋고 흡수율이 높아서 좋고, 흡수가 잘 되니 피부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추출물들을 좋아하거든요. 문지를 필요도 없고 두드릴 필요도 없이 그냥 쭉 피부에 가져가는데, 또 한번 발라보면 여러 번 나눠서 겹쳐서 기초하시기 전에 이렇게 바르시게 되면 에센스 따로 안 바르셔도 되고 에센스 역할 정말 진짜 충분히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피부에 이렇게 뿌리기에는 추출물이 너무 많아서 좀 가벼운 느낌으로 소프트하게 우리가 피부에 뿌리거나
바르거나 할 때 스킨 용도로 쓰기에는 약간 제형이 묽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맑게 깨끗하게 한 다음에 우리가 스킨으로 매일매일 쓰면서 피부를 좀 맑게 개선해 주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추출물 같은 경우 저는 고3 추출물을 제가 1년 이상 썼잖아요. 쓰면서 느낀 거는 저같이 잡티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바르시면 바르자마자 바로 미백 강화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피부를 굉장히 맑게 지금 바르기 전보다 발랐을 때 피부를 조금 더 뽀얗게 해주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스킨을 만들 건데 재료는 정말 진짜 너무 간단해요. 고3 추출물 하나만 있으시면 되고 그리고 그냥 일반 우리가 쓰는 워터 저희는 이제 스킨을 많이 쓰니까 이렇게 큰 워터를 준비해서 쓰고 이런 허브누리에 가시면 이렇게 작게 파는 것도 있고 쿠팡에 가시면 이렇게 큰 게 파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워터 있으시면 되고 두 번째 그리고 부재료는 소서님들이 가지고 있는 거 백옥주사 글루타치온 있으시면 쓰시면 되고요. 주름 강화에 도움이 되는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또 있으시다 그러면 분말을 조금 넣어서 쓰셔도 되고 나는 피부가 탄력이 좀 떨어져 하시는 분들은 보루피린을 첨가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향기가 나기를 원해 이러시면 아로마 오일을 거기다 대여섯 방울 딱 떨군 다음에 쓰시면 되는데 오늘 재료는 너무 이렇게 간단하고요. 소독된 공병을 이렇게 준비하신 다음에 항상 이 비율은 워터는 항상 베이스 워터는 항상 75%에서 85%를 유지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 25%는 다른 재료를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워터를 여기다가 쭉 짜서 80%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냥 공병에 맞춰서 쓰시면 돼요. 양은 상관없이 저희는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80%를 이렇게 맞춰주시고 고3 추출물을 넣어주시는데 추출물은 1에서 10ml, 15ml까지 그 안에서 내가 조절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고3 추출물을 15ml를 넣어줄게요. 쭉 이렇게 15ml를 딱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 부재료를 넣어주는데 스킨 바르면서 약간 탄력도 또 높이면 좋잖아요. 보루피린을 여기다 10방울 넣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향기가 좀 부족해 하신 분들은 여기다 아로마 오일을 조금 넣어주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자몽 향기가 나는 자몽이 피부 미백 강화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자몽은 굉장히 끈적하면서 찐득하게 이렇게 이루고 있거든요. 둘, 셋, 넷. 저는 다섯 방울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흔들어주세요. 흔들어서 쓰시는데 이거를 화장솜에다 묻히지 마시고 너무 아까우니까 세안하신 다음에 세안하시고 기능성 바르신 다음에 바로 그냥 이거 토너를 바르는데요. 혹시라도 이런 공병이 있으시게 되면 여기다가 담아서 가지고 다니면서 쓰셔도 유통기한이 길어요. 한 달 이상은 충분히 쓰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시는 건 실온에 놔두시고 만들어 놓으신 건 냉장고에다 넣어놓으시고 쓰시면 되는데 너무 촉촉해서 이거는 발라보지 않으면 정말 이 촉촉함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냥 데일리하게 아침 저녁 토너 하실 때 토너 단결해서 그러면 아까 추출물만 했을 때는 에센스처럼 촉촉하면서 아주 유분감이 살짝 있는 그걸로 나오는데 스킨으로 쓰실 때는 다른 기초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굉장히 촉촉하고 굉장히 보들보들한데 흡수도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바르시면 바를수록 미백 강화에 도움이 되거든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 여기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가지고 다니시면서 미스트로 쓰시면 요즘같이 건조하고 수분 부족할 때는 피부에 도움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가지고 다니시면서 그냥 뿌리세요. 위에서 아래로 쭉쭉쭉쭉 이렇게 하시고 요즘 마스크도 벗고 다니기 때문에 여기도 정말 건조하고 여기도 따갑고 수분은 늘 부족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럴 때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쭉 한번 쭉 뿌려주시고
또 한두 시간 있다가 또 한번 쭉 이렇게 뿌려주시고 이러면 미백이 계속 내 피부를 뿌리면 뿌릴수록 하얘지고 뿌리면 뿌릴수록 하얘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너무 간단해요. 어렵지도 않아요. 이렇게 하시고 뿌리면서 피부도 탱글탱글하게 탄력도 올려주면서 저처럼 주름 많은 피부에 좀 쫙쫙쫙쫙 탄력을 올려주면서 주름이 좀 펴지진 않겠지만 어쨌든 주름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늘 건조하신 분들은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면서 뿌리시게 되면 건조해서 굉장히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굉장히 좋아요. 고삼이 몸에도 좋은데요. 쓴뿌리를 다려 먹으면 몸에도 좋은데요. 진짜로 피부가 기미나 잡티나 검버섯이 많은 저 같은 피부에는 이런 추출물들이 정말 정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뿌리나 입이나 그런 데서 나온 추출물, 우린 추출물 같은 경우는요, 피부 재생에 도움이 정말 많이 돼요. 그래서, 바르시면서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거든요. 여드름 피부나 트러블 피부나 홍조 있는 피부들도 자극 없이 수시로 미스트를 뿌리시면 막 붉게 올라오는 것도 좀 진정되면서 또 완화되고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하니까 정말 가지고 다니면서 뿌리는 거 추천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삼 추출물을 이용해서 스킨 만들어서 쓰시면 우리가 다른 스킨 쓰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정말 진짜 촉촉해서. 그리고 스킨도 몇만 원씩 하잖아요. 그런데 추출물 하나만 사면 부재료 들어간다 해도 5, 6천 원, 7, 8천 원이면 이렇게 150ml의 스킨이 하나 그냥 나와요. 정말 몇만 원짜리가. 만들어서 쓰시는 거 추천드리고 오늘은 고삼 추출물을 이용해서 스킨을 만들어 봤어요. 오늘 이렇게 해드리고요. 다음번에는 미백 강화에 도움이 되는 피부를 정말 매끌매끌하게 하는 세안제로 우리 소사님들하고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시든 안 되시든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정보를 위해서 알림 설정도 한 번씩 해놓으시면 선생님들께도 도움이 되고 저한테도 응원의 메시지니까 저한테도 도움이 된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도 유익한 방송 함께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